1300기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여.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도 잘 다루지 않는, 깊게 다루지 않는 장기요양 기관 설립 전에 꼭 알아야 할 초기 투자 비용, 원금 회수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여에서 2000건이 넘는 장기요양 기관 설립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절대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투자 원금을 도대체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요양원의 경우에는 자가 건물 구입이나 신축을 위해서 거의 무조건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요양원과 주야금보호센터 모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직기, 비품, 운동기구, 차량 살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사비를 투자하시거나 할부로 구입,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서 초기 비용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설립 초기 비용에 대한 원금 회수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 부분이 대표님의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기관의 회계에 있어서 장기요양 기관 설립 전에 대표님께서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뭐 다른 지인들한테 빌린 돈, 그리고 대표님 사비로 개인이 전체 다 투자하신 그런 돈 모두, 그 돈이 1원이든 50억이든 설립하신 장기요양 기관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월 은행의 대출 이자와 원금도 내야 하고 대표님의 사비로 투자한 장기요양 기관인데 그 장기요양 기관에서 돈을 갚을 수가 없다니 아마 믿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의외로 누군가가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유야무야 일처리를 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미 업계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단 1도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따르면 대표님이 사비로 투자하신 금액은 차입금이 아니고 전입금으로서 처리가 되고요. 설립 전에 빌린 모든 돈은 이게 차입금으로 인정되질 못합니다.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그럼 사업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물론 뭐 사회복지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장기요양 기관을 설립한 거긴 한데 수익이 남아야 투자를 하고 월급도 주고 뭘 하지. 내가 투자한 비용은 그렇다 치고 빌린 돈은 또 어떻게 하라고. 매월 대출 이자나 뭐 원금을 어떻게 갚으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인데요. 예, 사실 현재 개인이 장기요양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을 때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누구도 절대 이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기관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니 국가에서 그 많은 장기요양 기관들을 모두 요양원 주관부 설립을 해야 한다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의 그 내용을 보면 무조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를 막고 있지는 않고 장기요양 기관을 개인이나 일반 법인, 사회복지 법인을 제외하고요. 이 개인들이 설립을 하면 인건비 등 재반 경비들을 제외하고도 잉여금이 남았을 때 대표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기타 전출금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타 전출금의 설명을 보면요. 인건비와 재반 경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도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전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돈을 다 쓰고도 그래도 남으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설립 초기 어르신의 숫자가 적어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잉여금이 없겠죠. 일반적으로 정원이 채워지는데 빨라도 7, 8개월, 뭐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걸린다고 보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잉여금을 전혀 빼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이자하고 원금 이런 부분들을 낼 수 없다는 얘기니까 결론 첫 번째입니다. 장기요양 설립 시 초기 투자부터 투자 비용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할 때 이 상황을 알고서 반영해서 제대로 예산을 짜자. 일반적으로 신규 창업자분들께서 장기요양 기간 설립 시에 건물 신축 비용, 뭐 인테리어 비용, 직기 비품 비용 등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국회의 영상을 보고 교육을 받으신 현명하신 분들은 초기 인건비 등 운영비도 예산에 잡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대표님께서 금융비용, 대출이나 뭐 원금, 상환금 이런 부분들까지 다 떠안아한다는 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설립 시 추가 예산으로 잡아두셔야지, 그래야지 안전하겠죠. 예산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설립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초기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이 만약에 500만원, 원금 상환금이 월 500만원, 그냥 10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적어도 7개월, 그러니까 많게는 뭐 한 12개월, 그러면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예비 자금을 설립 초기 예산에 추가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초반부터 이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만 알아도 대비하기 쉬워지니까요. 뒤통수는 맞지 않잖아요. 앞통수 맞죠. 결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픈 이후의 초기 상황이시라면 원금 회수는 잊어버리는 게 낫죠. 지금 이 상황이면. 그리고 영업에 집중하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에 집중하면 정원을 더 빠르게 채울 수 있고, 정원이 차고 직원들이 안정되게 되면 인건비 그리고 그 외 경비도 안정이 되고 물건 살 거 다 삽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빠르게 발생하게 되겠죠. 영업만 잘하시면. 대표님께서 떠안아야 하는 금융 부담도 빠르게 정원이 채워질수록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투자 원금 상환에 대한 집착은 버리시고,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하니까. 근데 버리시고 영업에만 올인하시고 집중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지 사업의 성공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물론 설립 시에 적정한 수익 구조로 설립하였을 때 잉여금도 제대로 나올 테지만, 구조를 잘 세워야지 잉여금도 많겠지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대로 된 장기화 기간 설립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가 천천박사의 무료 컨설팅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달으셔도 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